거룩하신 거룩한 날 안식일 262장입니다. 거룩한 날 안식일 주가 축복하신 날 천지 창조하신 주 이날 성별하셨네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세상 쾌락 버리고 말아 아름답고 좋은 것 강 건너편 있으니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이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찬미하며 기도해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구속하는 은혜와 승리 강구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 거룩하게 지키리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아멘 예 들어가는 곳 들어가지 못하는 곳 스톱하는 것 예 이 인생이 있습니다 예, 시그널 따라 ahead 앞으로 가게 하는 곳 예, 저렇게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 또 서야 이렇게 되는 곳 네, 이런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 인생길이 있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를 열고 또 한 하나님께 함께 해 주시라고 이 공간과 예, 이 시간을 함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면서 또 찾고 찾으면서 또 두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이 인생길에서 배우며 이 예, 사인, 예, 이 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 가는 길에 가르쳐 주십니다. 예, 스톱하고 나무도 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운전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운전하시도록 GPS를 길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오늘은 우리가 일곱째 날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네, 다 왔네요. 감사합니다. 즐겁게 안식할 날, 거룩한 날, 이 안식일 예배드리러 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함께 우리 할아버지하고 함께 찬미하니 감사합니다. 아멘.